신라면 드레드 7개. 오늘은 신라면 드레드 7개 끼리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맨상호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운 라면, 신라면, 드레드 7개 그랬습니다. 위에 방아 올렸습니다. 방아랑 청양고추, 통마늘, 산초도 넣겠습니다. 맨상호 매운 김치랑 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우, 산초 냄새가 보통이 아니네요. 한번 찢어주고 한 입 먹었는데, 와, 방아랑 산초 향이 가득하네요. 김치 크게 한입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는 두 달하고 한 10일 정도 익힌 건데, 와, 맛있네요. 아직도 아삭하고. 땀이 나는구만. 어제 영상은 밀면 해장, 오늘은 라면 해장.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어제도 실시간 방송으로 6시간 넘게 술을 먹었죠. 태국이랑 축구하는 거 빨리 끄길 잘했습니다. 비겼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 끓이고 넣어서 생마늘입니다. 와, 마늘이 제일 매운 거 같네. 안 잘린 녀석이구만. 살에 걸릴 뻔했노. 아, 안 돼! 산초는 괜찮은데 다시는 방아를 넣지 않겠습니다. 매운탕에 넣을 때는 괜찮지만 와, 라면에 넣으니까 특이한 맛이 나네. 남은 면을 거질수록 방아가 계속 딸려오네요.
아, 오늘도 맨상호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신라면 드레드 7개, 청양고추, 방아, 산초 넣고 맨상호 김치에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게 정말 맛있는 게 맞겠죠? 어제 술 먹으면서 장어탕 먹었는데 깜빡하고 장어탕에 방아랑 산초를 안 넣어서 여기 한번 넣어봤는데 어떨까 싶어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입니다. 잘 먹었습니다.